100여 년전 일본의 침략에 맞서 항일 운동에 나섰던 의병들이 남긴 문서와 편지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어려운 상황과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의지가 생생히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아서는 대한의 백성이 될 것이요. 죽어서는 대한의 귀신이 될 것이니 너희들은 빨리 생각해 서둘러 도모하라. 구한말 활약한 의병장 윤인순의 편지에서 어려움에도 기계를 꺾지 않는 의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을사늑약으로 일제의 외교권을 빼앗긴 뒤 전국 각지에서 봉계했던 의병들이 1900년대 초반 남겼던 글이 일본에서 환수됐습니다. 옷깃 가득히 적시는 눈물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병부대 총지휘관 허위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접한 형 허겸은 분통에 죽고자 하여도 무어라 형언할 수가 없다면서도 국권을 회복하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토를 보존하자고 투쟁 의지를 다집니다. 흥병 경찰로서 한국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그 실증할 수 있는 자료가 현물 자료가 이렇게 생산한 의병의 활동지를 급습한 일본 헌병은 5m 길이 두루마리의 편지를 모아 일본을 배척한 두목의 편지라고 적었습니다. 편지에는 치질로 고름이 쏟아진다, 모아둔 곡식이 떨어져 걱정이다 등 우리 의병의 열악한 상황도 담겨 있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가 주권을 주장하려고 만든 유일한 역사책 한일관계사료집도 재미동포의 조건 없는 기부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